시작.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to the park? 그럼 선생님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될까 하고 where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가 이런 것들 제가 좀 먼저 첫 번째 where are they walk 여기에서는 워크가 극단을 하다시니까 굳이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잖아요. 굳이 그럼 굳이 들어가도 되고 안 워크가 하다시니까 얼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들어갈 수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말은 거꾸로 그들이 걷는다는 they are walk였다라는 얘기인데 they are walk야, they walk야. 그들이 걷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걷는다. 그들이 걷는다는 they are walk야, they walk야. 대박. 그렇지. 비동사가 아무 필요가 없어. 얘가 하다시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고.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니는 뭐야? 그들은 행복하니? 해피는 행복한 뜻입니까? 거의 들어가야 되니까 they are happy. 그거 묻지 않는 말이고, they are happy를 묻는 말만 만들면 돼. 그럼 뭐? 그들이 행복하다. They are happy. 그럼 그들은 행복하니? 알데이는 좀 맞지 are they는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들은 행복하니가 뭐라고? Are they happy?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는 뭐야? Are you happy?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They are happy. Are they happy? 나는 행복하다는 뭐야? I am happy. 그럼 나는 행복합니까? 그래, 그거 똑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Does they walk를 왜안 돼? Doesn't he 그렇죠. they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렇지. 가질 때만 나타나는데, 그렇지. 여기 근데 they인데, 그렇죠. they는 그들이 여러 명이라는 자. 그래서 이 안에 두가 들어있었다, does가 들어있었다? 두가 들어있는데, does. 뜻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래요.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wal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왜 they aren't walk가 아니고 왜 they don't walk야? No, they don't. 왜냐면요, walk 왜저다얘 때문이야? 만약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그렇지, 이거 왜 나오지?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그들은 행복하지 They aren't happy인 거지. 그땐 they don't happy가 아니란 말이야. 그들은 행복하다는 뭐였어? 그들이 행복하다는 뭐였어? Are they? 묻는 거 말고, 그들이 행복하다. They 그렇죠,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are 왜 물어?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 They aren't happy. They are not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또 물어. Where? Where? Where do they walk? 그렇지, where 뒤에 묻는 말로 하면 돼. 그들이 걷는다. 그게 걷는다. They walk. They walk. 그들이 걷는다. They walk. 그들이 걷는다. They walk. 그들이 걷니? Do they walk? Do they walk? 그들 어디로 걸어갑니까?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너무 익숙해지는 걸 덜하는 것 같아. 이해는 잘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돼. 그들이 걷는다. They walk. 그들이 걷니? Do they walk? 그들이 걷지 않는다. They don't walk. 어디로 그들이 걸어가니? Where do they walk?
네? 네. 익숙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했으면. 이 문장이 뭐라고? 약간 실수를 저도 네. 말수죠. 익숙하게 하기가 덜된것 같아. 이걸 좀더 해봐. 그들이 어디로 걸어갑니까? 아까 뭐라고? Do they walk to the park? 아닌데. 어디로 걸어가냐, 그냥 그거요. Where? 자, Where do they walk? 선생님, 이제, 왜냐, 선생님 혼안 내. 왜혼안 내냐 하면 도원이가 이해를 했기 때문이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잘안 흔들려. Where do they 생각할 시간만 충분하면 도원이 이제 맞춰. 다만 선생님이 너한테 바라기 뭐냐. 좀더 익숙하게 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문장이 뭐라고?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빵집으로 걸어갑니다. They walk to the bakery. 그렇지. 누가 뭐 한다? They가 walk 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They bakery. walk to the baker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Do they walk to the bakery? 이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물을 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묻는 사람이 빵집으로, 이거 우리말로 하면 빵집으로잖아, 이거 빵집으로. 그 상대방의 입에서 빵집으로, 그들이 빵집으로 걸어간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만들고 싶으면 이게 묻는 사람이 이 말을 또 하면 아니잖아. 이게 없어지고, 이게 뭐로 바뀌어? 선생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빵집으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너한테 묻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나요? Where? 어디 빵집으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부른대? To the baker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른대? To the bakery. To the bakery란 대답. Where? Where? Where are they walk? 아우,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드네.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어디서 본거 같아? 안본거 같아? 뭔가 언제 봤냐면, 바로, 여기서 봤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뭐래요? They walk to the They walk to the bakery. bakery. They walk to the bakery. 그러니까 to the bakery는 빵집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D. 영어로 Where? where에 대한 선생님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누구니? Where is he? Where is he?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Where is he? 그렇죠? 어디 있는지 묻고 있네, 그렇지? 이게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거야. 아직도 he 뼈는 남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어디 있는지 묻는 거지. 다시 봐라, 노나. 이게 어디 있는지 묻는 거야? 그는 누구니인데 뭐 빵집에 있다, 뭐 화장실에 있다, 이럽니까? 오케이, 다시 틀렸으니까. 그는 누구니가 뭐예요? 왜? 오케이. 자, 지금 누구가 뭔지를 이제 또 까먹은 거구나. 아, 후이즈. 정신 차리시고요. 뭐라고요? Who is he? Who is he? 됐습니까? 그러면 이 후에 대한 대답이 좀 이따 나올 건데, 뭐고 무슨 씨인지 얘기해줘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네. Who is he?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그렇죠. He is my uncle. 그러면 여기에 후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o are they? 여기에 후란 my uncle이죠. My uncle. 누구? 그랬더니 누구? 나의 삼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끝이야? Who is he? 했더니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uncle.
그러면 후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야? My. 후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예요? 위즈가 나왔다면 어떤 시? 어떤 나의 삼촌입니까? 나의 삼촌이 어떻게 어떤 시냐? 아이 아, 어찌 시? 어찌 시야? 아, 이름 시 아니에요? 아이 어찌 어? 시? 삼촌, 누군가한테 붙인 이름 아니야, 삼촌? 네 이름. 응. 아 이즈가 나왔다면 어떠십니까? 삼촌 이다. 어떤 것이다 하고 있죠, 것이다. 삼촌이라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해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힘은 터지가 나오니까 who does he like 그렇지. 이해했으면 정리하기 뭐라고?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맞습니까? 그랬더니 너 좋아하던데. he likes you He likes you. he likes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reads the book. 뭐라고? Does she read the book? 아이고, 그렇죠.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그러면 이번에는 is she read가 아닌 이유하고 do she read가 아닌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왜 is she read 하면 왜안 돼요? Is she read? 1번은 위드가 하나씩 그렇죠. 네가 왜 나와? 내 안에 두 더즈 있는데. 그다음 2번은 왜안 돼요? 2번은요 예. 희희씨 그렇죠. 읽는데 누가 읽는 거야? 그녀가 읽는 거죠. 그렇죠. 히나 쉬 그렇죠. he 나 she 나 it 하는 행동이면 does가 나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렇지.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그럼 the book. doesn't read는 무슨 뜻이야? Doesn't read요? 너는 아까 She doesn't read가 무슨 뜻이냐고. She doesn't read. 하지 않는다. She는 뭐, She는 뭐 우리말로 안 바꿔주세요. She doesn't read가 뭔 뜻이에요? 그녀는 뭐뭐 하지 않는다. 아, read는 그러면 우리말로 안 바꿔주세요? 그녀는 책을 읽지 않는다. 아, 책이란 말이 거기 들어있어? She doesn't read에? She doesn't read 안에 book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she doesn't read가 뭔 뜻인지를 물었어. She doesn't read가 뭔 뜻이야? 끝까지 나오겠네. She doesn't read. 그녀는 읽지 않는다. 그렇죠. 그녀가 읽지 않는다죠.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는 거야? 그녀가 읽는다. 그녀는 그녀가 읽는다는 뭐야? She reads the book. 내가 그녀가 책을 읽는다 하라 그랬어? She reads. 그렇죠. 그녀가 읽는다는 뭐야? She reads. She reads. 그녀가 읽지 않는다는. She doesn't read. She doesn't read. 그럼 그녀가 행복하다는 뭐야? She happy. 어, she happy. 어, happy 무슨 뜻이야? She happy. She happy. 그래서 happy에 S 붙여야죠, 그쵸? 네.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happy 안에는. happy 무슨 뜻이야? 행복한 연주니까. 그녀가 행복하다는 뭐예요? 그녀가 행복하네요. 아니야, 그녀가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래, 당연하지. She is happy지. 뭘 그렇게 헤매나? She is happy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그럼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She don't happy. She don't happy지, 그치? 그녀가 행복하다는 she is happy. 그렇죠?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는 she don't. Isn't. 돈트가 도대체 왜 나와 여기에? 이거 하나씩이야 이거? She isn't happy죠. 오케이. 선생님이 뭘 설명하는지 알겠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뭐가 들어있는 경우 하다시가 들어있는 경우로 나뉜다.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묻고 답하는 말과 not을 집어넣는 규칙. 그 다음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묻고 답하는 말과 not이 들어갈 때 위치, 규칙이 다르다고. 그걸 지금쯤이면 눈치채야 되지 않아? 오케이. 눈치챘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물어봐요. 그녀가 무엇을 뭐를 읽는데요? 그랬더니. 무엇을 마십니까? What does she read?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헤이, 이상하게 있는데 does she read 하면 되고요. 왜 what is she read 하면 왜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리드가 있다니까 아저씨가 read가 있다니까? 읽다니까. 미안. 읽다니까 하다시니까. 네가 왜 넣어? 그럼 do는 왜안 돼요? 질문인가? 여기에는 저주가 많은데 왜 더즈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he, she, it, has 그렇죠. he, she, it이 뭐뭐 하니? 라고 묻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녀가 읽는다는 뭐야? she reads. 그녀가 읽지 않는다는 뭐야? she doesn't read. 헤이. 계속해서 그녀는 신문을 읽어요. 그냥 그 질문인 거.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Okay, 계속해서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Okay, 좀 이따가 who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 who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고 다음 문장에 나오는 어떤 말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뭐가 who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신지 얘기해 줘. Who are you? 그랬더니 I am Sam. I am Sam. 여기서 who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I'm Sam. Sam이죠. 이게 고민이 됩니까? 그럼 왜냐면 무슨 씨예요? Sam은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쌤이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이랬죠. 오케이. R하고 M하고 공통점. R하고 M하고 둘다 비교했어요. 그렇죠. Are you? 했더니 I am Sam. 됐습니까? 그래서 후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후에 대한 대답은 이름. 이름씨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그럼 선생님 여기 또 1번하고 2번 쓸것 같지 않냐? 네. 저 1번엔 뭐라고 쓸것 같아? 응? Is it go 왜안 되느냐? 2번은 뭐쓸것 같아? Do it go 왜안 되냐? Is it go는 왜안 돼? 있으면 그것은 is it go가 안 되는 이유는 it 때문이구나. is 때문이구나. is 때문에 is가 안 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그게? is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go가 아까도 똑같이 물었고 선생님 분명히 얘부터 얘기했어. 하다시 때까지 있고 있어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비동사 들어있는 경우하고 하다시 있는 경우. 이거 비동사 들어있어야 될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근데 네가 왜 나와? 그 다음에 do it 거는 왜안 돼? 도 it 거는 왜 안 돼? 여기서는 it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it이나 he나 she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무슨 시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무슨 시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 하다시 속에 원래 뭐가 들어 있었다. does가 들어 있는데 네가 왜 튀어나와? 그것이 간다가 뭐야? 그것이 간다. 아, 묻는 느낌 확 나네, 그치? 그것이 간다가 묻는 느낌 들죠, 그쵸? 그것이 간다가 뭐냐고 물었어. 그것이 간다가 뭐예요? It go. It go죠, 그쵸? 그것이 간다. It go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직 도원이 선생님이 뭔 설명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it go가 그것이 간다냐? It goes가 간다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He, she, it이 뭐뭐를 하면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간다며. 근데 그것이 간다가 it go야, it goes야.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어? 그것이 간다. 그것이 가지 않는다. It doesn't go. 그것이 가니?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닌데, 달로 안 가는데. No.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isn't go 하면 안 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don't go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각각 다르지. 그쵸? isn'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isn't go 했으면 있지. 잇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go가 하다시인데 비동사가 왜 나와? 아까랑 똑같지 않냐? 어? 그 다음에 don'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 don't go 그렇죠. 왜 do가 왜 나와? 이 말이죠. does가 나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그건 어디로 가는데? Where does it go?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화성으로 간다. It goes to the moon. Okay, it go야, it goes야. 응. It go야, it goes야. 왜 it goes야? 말하고 딸처럼 설명한 게 그거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왜?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 되는데 it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떤 할 때 How are you? 그렇지. How are you? Very good. How are you?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자, 선생님이 좀 이따 뭘 물어볼 거냐?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신지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I'm busy. I'm busy. 그럼 I am busy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은 뭐야? busy. busy고 busy의 뜻은 뭐고? busy. 바쁜. 바쁜이야. 바쁘다야.
바쁜이야, 바쁘다요. 바쁜, 무슨 씨야? 바쁜 어떤 사람들?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시다, 어떤 시고, 뭐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수 있다, how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일 수 있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였어? 누구는 누구니까 키나 시나 그런 될수 게서 있고, 또 와와와했는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누구냐? 그랬더니 가다다. 이러죠. 그렇죠? 너 누구냐? 가다. 그렇지? 네. 그렇죠.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은 그래서 무슨 시다? 하다시죠.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냐? 그랬는데 먹다다. 이럽니까? 무엇이냐? 그랬더니 달리다다. 이럽니까? 말이 돼?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하다시야? 너 누구야? 라는 거 아까 봤어. 너 누구야? 영어로 너 누구야? 아까 했잖아. 너 누구야가 뭐였어? 너 누구냐? Who are you? 그랬더니 난 샘이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Who are you? Who are you?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난 물었어. 내가 묻는 거야. 제발 좀 대답 좀 해줘. 넌 누구냐?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난 샘이다. Who 그러면 후에 대한 대답이 거기서는 뭐였어? Sam이었지? 그럼 샘은 무슨 씨야? 이름씨죠. Hey, what is this? It's a ballpoint pen. It's a pen. 그렇죠. What 이거 뭐냐 그랬더니 펜이라 그러네. 펜 무슨 씨야? 그래서 아까 설명 다 해도 다시 물어보니까 또 엉뚱해서 무슨 하다시야?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 하다시냐? 무슨 씨예요? 이름 씨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도훈이가 좀 이해하지 못한 것들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오케이. 집에서 잘 다시 복습하시고요.